아이언 스튜디오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팔콘이 아닌 것 같아. 끼워주는 겁니다. 13만 원 정도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 스튜디오 스태츄 피규어들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워 피규어들은 거의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엔드게임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엔드게임도 같은 캐릭터지만 다른 버전에 굉장히 많은 피규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가 입수한 피규어는 총 7개 엔드게임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여드리지 않고 오늘 모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팬서 있고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인피니티 워 때도 있었지만 하나 또 있고 그로트가 있고요. 호크 아이도 있습니다. 프로페서 헐크 있고요. 재탕 아닙니다. 팔콘 갑주 버전 타노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스페셜 피규어 하나도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구독하세요. 첫 번째 리뷰 그로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10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고요. 하늘색 빛의 주황띠를 두른 게 이번 엔드게임 박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고요. 그루트라고 써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애니메이션화, 여기는 실제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우사인 볼트인데 조금 내려온 느낌. 이 녀석은 가격대가 한 13만 원 정도로. 아이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 보통은 이게 스티로폼 박스 밖에 밑판이 원래 달려 있었는데 아이언 스튜디오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엔드게임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이스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약간 이건 와칸다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흑포범스럽고 뉴욕에서 싸운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약간 뉴욕 느낌은 좀 아니지 않나요? 너무 약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약해 보입니다. 어우. 팔은 이렇게 조금 자라나는 듯한 팔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나를 꽂아주면 오우, 떨어져 있었던 발이잖아요. 이렇게 빼보면 약합니다. 자석이 있긴 한데 자력이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충격에 합체를 시킬 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땅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요 부분은 13만 7천 원 정도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글쎄요,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이 가격대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날씬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좀 없어 보이잖아. 퀄리티는 좋아요. 표정도 좋고 눈알도 좀 좋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심각한 표정인 것 같긴 합니다. 머리에 안쪽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마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즈가 뭔가 좀 그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호크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인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조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각 스탠드 밑판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사실은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가격대는 좀 더 올랐어요. 이 녀석이 한 15만 원 정도 하니까 보통 아이언 스튜디오의 스태츄들이 12만 원 선 큰 거는 좀 더 비싸긴 했는데 베이스는 쉴드 기지는 느낌이 좀 나지 않는 얘네들도 애매할 거예요. 핫토이나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일찍 발표했으니까 어디서 싸웠을지 몰랐나 싶기도 하고요. 팔을 여기 넣어주고요. 역동적인 동작이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스태츄임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각개로 되어 있습니다. 액션 피규어 루즈처럼 화살을 4개나 따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 봐요. 깃털 때문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고 조금은 덜 닮은 느낌이 좀 있죠.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덜 닮은 것 같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많이 닮았고 여기서 보면 딴 사람이고 머리는 기가 막히게 닮았죠. 팔도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멋있습니다. 그럼 이거 여기 가는 건가? 되나? 어? 되나 봐요, 이거. 이거를 여기에 걸어줄 수 있을까요? 거는 데는 없는데? 화살 당기는 게 아니고 이제 탁 쐈다! 쐈다 하는 느낌. 화살 그럼 하나 여기다 되나? 진짜 화살처럼 되나? 액션 피규어가 아닌데 너무 괜한 욕심을. 스태츄는 스태츄일 뿐 요 녀석은 론인도 또 따로 나와요. 소장하게 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팔콘인데요. 요 녀석은 18만 원 정도의 팔콘입니다. 앞에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인피니티 워 팔콘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녀석은 정말 역동적이고 레드윙도 3개나 들어있어서 너무 멋있었거든요. 역시 팔콘은 베이스도 좀 더 묵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마크가 깨어져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또 어벤져스 기지 안에서 싸웠구나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팔콘을 한번 보여드리면 살짝 못생긴 것 같지. 공격 자세를 취하는 듯한 느낌의 팔콘이고요. 꽂았을 때에 한 다리로 잘 서 있게 돼 있고 날개는
삐딱하게 날아주는 느낌의 날개가 V자로 좀 꺾인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인피니티 워 팔콘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더 큰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이거는 제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얘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피니티 워 팔콘이 훨씬 멋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율 자체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같은 팔콘이지만 좀 작습니다. 허벅지도 굵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피니티 워는 눈이 보입니다. 이 녀석은 눈을 작업을 안 했는지 눈이 보이지 않고요. 아, 얘는 좀 별로네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레드윙도 작고 조악한 느낌이 좀 있고 이 녀석은 조금 더 큰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앞에가 인피니티 워, 뒤에가 엔드게임이에요. 디테일도 훨씬 더 생략이 많이 돼 있고 좀 조악합니다. 팔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누구냐, 너? 자, 이번에 보여드릴 피규어 프로페서 헐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에서 띄워놓는 나오지도 않은 헐크. 의미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핑거스냅을 했던 헐크고요. 보시다시피 나노 건틀렛까지 차고 있습니다. 동작은 공격? 적인 디오라마를 꾸미고 할 때는 공격적인 포즈가 더 멋있긴 해요, 사실. 근데 이 녀석의 시그니처는 이렇게 하고 괜찮아!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더 괜찮을 수 있는데 박차고 나가는 듯한 느낌, 뭔가가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의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아, 여기 그냥 팔이 하나 들었고 귀엽습니다. 나노 건틀렛 팔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따로 이렇게 되게 돼 있네요. 자석으로 넣고 여기에 끼워주게. 아이언 스튜디오의 전매 특허가 나왔습니다. 건틀렛 자체가 불이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미사일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후레쉬입니다. 이 후레쉬로 여기다 껴서 불을 밝히는 그런 느낌이고 건전지는 3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껴서 불까지 들어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건전지를 넣고요. 후레쉬를 켜주면 불이 들어오죠. 이거를 여기에 꽂아준 상태에서 딱 넣어주면 6개의 인피니티 건틀렛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발바닥 느낌 있죠? 생각보다 앞으로 많이 구부려지는 듯한 느낌의 오, 역동적인 포즈는 마음에 듭니다. 얼굴을 보시면 사람 느낌이 아닌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헐크보다 조금 더 프로페서 헬크가 작은 사이즈잖아요. 사이즈까지 고려해서 조금은 작은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은 21만 2천 원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싸울 때는 건틀렛을 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하는 게 조금 더 고증에는 맞는 것 같고 19만 7천 원에 블랙 팬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뭡니까? 또 나노 건틀렛을 들 수가 있죠. 스파이더맨한테 얘기하죠. Give it to me. 아, 요거 대략 이제 비슷한 크기들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예전에는 요 정도 사이즈면 12만 얼마, 10몇만 얼마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가격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오, 굉장히 높은 한 40cm는 되어 보이는 이렇게 어벤져스 마크 철근 구조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팬서가 매달리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블랙팬서를 빌려서 리뷰를 해드리고 다시 갖다 줘서 저에게는 또 첫 블랙팬서거든요. 여기 조금 특이한 건 오돌토돌한 면들 많이 살아있습니다. 고양이가 화났을 때 왜옹 할 때 털을 쭈뼛쭈뼛 세우듯이 원래의 수트와는 고증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수트는 좀 더 평평한 느낌의 충격을 받으면 파란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빈 공간 있죠. 거기에 이 녀석을 끼워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 여기에 발을 딱 얹을 수 있게 맞춰진 부분은 굉장히 역동적인 포즈를 좀 잘하고 거기에 이 녀석은 불은 안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여기 막혀져 있고 이 손을 빼고 이 손을 붙여주면 나노 건틀렛을 끼고 있는 느낌의 블랙팬서를 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스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그냥 단독으로 해놔도 멋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만의 유니크한 포즈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블랙팬서나 스파이더맨은 이런 포즈를 했을 때 좀 멋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팔콘이랑 많이 다르죠? 점점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이 녀석은 이제 24만 천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아, 이거 어디서 사요? 핫토이 어디서 사요? 아이언 스튜디오 어디서 사요? 프라이머 어디서 사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리뷰해드리는 제품은 프리오더 제품이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수량만큼 나와서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은 80, 90%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거의 팔지 않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만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도 좀 궁금하다, 내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액션 피규어 카페나 중고나라에서 절대로 사기 조심하시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하셔야지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고나 최근에 보여드렸던 플라이노바
제품과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하는 상품들을 또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검색하시면 되고 가장 저렴했던 제품이 그루트였잖아요. 13만 원대인데 이 녀석은 어떻게 왜 같은 10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인데 10만 원이나 더 넘게 비싼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재밌는 관람 팁이 되겠죠. 베이스부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닥터 스트레인지는 베이스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타이탄 행성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포탈을 뚫고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그냥 여기는 돌바닥으로 막혀져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아가모토의 눈 달고 있고요. 이렇게 망토가 접혀있지만 이거는 진짜 망토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딱딱하고요. 이런 포즈들, 이렇게 날리는 깃털들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돌격하는 자세, 아이언 스튜디오가 이런 자세,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다 돌격하는 자세를 웬만하면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 녀석을 꽂아서 돌격해서 앞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고 양팔이 없으니까 파츠가 두 개를 더 갈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법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 쫀득이처럼 생긴 이 칼과 이렇게 마법을 하는 손 모양 포즈까지 해서 칼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식의 포즈까지 할 수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이렇게 아이레벨로 봤을 때 네, 괜찮고 이렇게 하면 딱 가려지죠. 제가요. 이렇게 포탈을 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칼은 쓰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 한 손만 해도 되는데 파츠는 요게 답니다. 팔콘과 마찬가지로 인피니티 워 버전의 닥터 스트레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볼륨감이 좀 더 있어졌네요. 타이탄 돌바닥에서 조금 더 큰 돌바닥이고 조형을 전혀 다른 사람이었나 봐요. 역동적인 이런 느낌의 망토, 상대적으로 조금은 심심한 느낌의 망토, 그리고 팔 동작은 확실히 접어주고 확실히 뻗어줬다면 스무스하게 그냥 돌파되는 느낌.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다른 게 얼굴 조형이랑 얼굴 색깔입니다. 오른쪽 닥터 스트레인지는 조금 덜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은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조금 더 닮은 듯한 느낌이고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노스는 잘 만드는데 헐크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골고루 좀 섞어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일곱 번째 피규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타노스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피규어 중에는 가장 고가입니다. 28만 7천 원 정도, 거의 30만 원에 육박을 하죠. 핫토이로 따졌을 때 물론 6분의 1 스케일이긴 하지만 그 녀석이랑 비해서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녀석은 굉장히 어두운 색의 화면을 하고 있고 뒤쪽도 까만색의 느낌으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핫토이 갑주 버전 타노스 진짜 멋있었거든요. 아이언 스튜디오 것도 좀 멋있길 바라면서 베이스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피니티 워 타노스 10분의 1 스케일은 조금 높은 느낌의 빨간색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뭔가 폭발하는 듯한 디오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까지 튀어나온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발을 넣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헤드 하나 껴줄게요. 아, 헤드가 두 개구나. 손 파츠가 두꺼운 칼까지 해서 오른손은 한계가 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돌파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건틀렛이 하나 있죠. 요거는 사실 또 고증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고 역시나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불이 들어오는 걸 또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요 녀석은 특별하게 또 건전지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서 들어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이 건틀렛을 껴주면 마인드 스톤부터 해서 더 여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빛이 납니다. 빼주면 불이 안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사실 인피니티 건틀렛은 착용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팔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타노스가 되고요. 아주 립글로즈를 바른 듯한 느낌의 매끈한 입술을 자랑하는 타노스 헤드를 빼주고 민머리 헤드를 또 넣어주면 또 다른 느낌의 타노스가 탄생을 합니다. 갑옷도 조금씩 깨지지만 투구가 깨지면서 민머리 헤드로도 싸우기도 했죠. 그런 타노스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타노스 인피니티 워 버전을 같이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 녀석도 볼륨감이 틀려요. 더 큽니다. 오히려 갑옷을 입지 않은 타노스가 훨씬 더 벌크업이 되어 있고요. 같은 10분의 1 스케일이라고 했지만 왜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정에 실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베이스도 멋있고 덩치도 조금 더 큰 인피니티 워 타노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초반에 요거 보너스 피규어 하나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금방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언맨 마크 50 피규어입니다. 이 녀석은 타이탄 전투 때 싸웠던 그 녀석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리뷰가 거의 끝나고 받아서 못 보여드렸던 제품이고요. 포즈도 훌륭하고 리펄서 캐논뿐만 아니라 커터 바꾸는 부분도 교체로 할 수가 있고 이 녀석들도 다 빠집니다. 날개가 안 달린 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쏙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자석 자체를 이렇게 넣는데도 굉장히 예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가격 때가 17만 5천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엔드게임 버전으로도 마크 85뿐만 아니라 네뷸라, 로켓
다 이렇게 출시가 되니까 그것들도 모이기 시작하면 또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크 50을 포함한 엔드게임 피규어 7종, 아니죠, 8종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언박싱은 언제 해도 신나죠? 다음에도 다른 컨텐츠, 또 신박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